여기에 과거 세계를 놀라게 한 여자 콤비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일본 탁구 선수 이토 미마와 하에타 히나인데요. 동갑 내기 친구로 영혼의 복식 파트너입니다. 이토의 무기는 독창적인 기술과 스피드. 왼손잡이인 하에타는 뒤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파워가 무기입니다. 탁구 복식을 석권한 미마 히나 페어는 세계를 놀래키며 불과 10대 여고생이었던 어린 나이에 이렇게나 강했습니다. 미마 히나의 페어의 2년 반 만의 부활은 세계선수권 탁구 대회에서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궁금한데요. 이런 큰 기대를 하는 이유에는 과거 큰 대회에서도 힘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2017년 디셀도르프 세계탁구선수권에서 아직 17살 밖에 되지 않았다. 미마 히나는 메달을 걸린 결승부에서 흥미를 이뤄냈습니다. 강호인 홍콩을 압도하고 사상 최연소로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체격도 특징도 다른 그녀들이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에타에게는 개인전에서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토 미마에 대한 복잡한 신경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2015년 또래 친구인 이토 미마와 히라노 미우가 나란히 했던 세계 탁구 선수권에서 하에타 히나는 출전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리우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텔레비 관전만으로 열정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하에타의 바람은 그 이후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2019년 세계선수권 여자복식 결승전까지 진출했거든요. 상대는 절대군주 중국의 등을 넘는 소녀들의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남긴 동료 친구들 상대로 미마 히나의 기세는 믿지 않았는데요. 세계정점에 한 발짝까지 쫓아갔지만 아쉬운 패배로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어요. 대회를 마친 그날 밤 가족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녀들의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영혼의 파트너의 관계는 올림픽 앞에서 떨어져야만 했어요. 이 둘이 꿈꿨던 개인전 무대는 단 도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 선발에서 점점 멀어져만 가는 하에타에게 이토 미마는 언제나 응원의 목소리로 지지했습니다.
1년 동안의 대표팀 선발전 레이스에서 라이벌이자 친구인 그녀는 서로 지탱해주는 관계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키 라노에게 져서 시합도 없을 텐데 어째서인지 하에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토미마의 상대는 하에타처럼 장신의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하에타 스스로 연습 상대가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연습에 성과가 있었는지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에타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그 대회에서 이토는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本当に ありがたかったです. 그로부터 2년 뒤 이토미마는 대표팀 에이스로 합류했지만 하에타는 후보 선수로 동료들의 연습 파트너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끼 등 장부도 많았었고 그런 분통과 아쉬움의 한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自分の心に響くものがありましたね。やっぱり試合見てて絶対に勝ってやるっていう本当に強い気持ち。でもいつものミマらしい感じで楽しく試合してたりとか、まあさすがだなって思いましたね、あの時。 올림픽이 끝나고 수일이 지나 2021년 휴스턴 세계선수권 선발대회의 하에타 히나는 올림픽에서의 바라만 보았던 아쉬움은 큰 힘으로 돌아와 키워져 있었습니다. 6승 1패로 당당하게 선발전 1위를 하며 하에타 히나의 기세는 압도적인 힘으로 선발 티켓을 쟁취해냈습니다. 월드투어와 아시아 선수권에서 총 5종목에 출전하여 전부 우승해내며 각각 2관왕, 3관왕을 하였습니다. 그 기록은 무려 공식전 22연승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친구인 이토미마는 이런 심정을 드려냈습니다. するべきところでやっぱ優勝をちゃんとして、やっぱすごいなっていう、早田選手がやっぱ頑張ってる姿見ると、自分自身も負けられないぞっていう思いはやっぱあります。 올림픽의 꿈 같은 길은 함께 걷지 못했지만 이제 또 다른 무대에서 드디어 길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すごい楽しみ。試合するのめっちゃ楽しみ。ワクワクしてる。一からスタートなんだけど、一からじゃないっていうか、空いてた期間で個人の力でできるようになってることが増えてるんで、組んだらなんかプラスっていうか掛け算ぐらいになるというか、絶対何が何でも勝つっていう気持ちが本当に芽生えてきます。